제7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재미 과학기술자 180명 등 국내외 과학기술자 1,500여 명이 참석해 11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12개 분과로 나누어서 150여 편의 논문 발표와 워크샵을 가지며 산업시찰도 했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에서 열린 에너지분과의 1980년대 에너지에 관한 학술 발표회에서는 대체에너지와 화석에너지, 원자력 등 3개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가졌는데 국내외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학문과 기술 정보를 폭넓게 교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